음영을 밝히고 8월 13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목요일 이 시간 방송 포교를 위한 부산 BBS 불교방송 신사옥 건립불사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BBS 법소리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BBS 법소리 박종호 회장님 그리고 성재숙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한 주만에 한 번씩 계속 뵙긴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은 오랜만에 목소리 지금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회장님부터 어떻게 지내는지. 예,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사회적인 이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 저희들 업체에서는 상당한 지금 어려움 많이 이렇게 비수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하다 네. 보니까. 네.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좀 공부도 조금 하면서 자기 개발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고 네. 자아성찰 그리고 내면을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혜민선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하는 책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 스스로 못 멈췄는데 네, 비로소 멈추짐을 당하고 나니까 아, 네네. 아,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도 많고 생각할 것들도 많고 네. 좋은 참회의 기도를 네.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시작할 때 저희 업계라고 하셨는데, 뭐, 아는 분들은 또, 뭐,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여행업 쪽에 계시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맞아. 코로나19로 제일 힘든 데가 어딜까 하면은, 지금 다들 뭐, 여행, 또 항공, 뭐, 이렇게 관광, 이쪽이다라고 다들 아실 텐데, 본의 아니게 멈춤을 당해서 내실이를 기하고 계신다. 예, 이런 지금 말씀. 뭐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내면을 네. 돌아볼 수 있는 네. 어떤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회장님의 아주 개인적인 근황을 들려주셨고요. 우리 성재숙 부회장님, 우리가 작년에 이제 방송할 때는 재무님, 재무님이랬는데 부회장님으로 승격되신 거죠? 아, 그런 겁니까?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저는 네. 회장님 참 부럽네요. 참 부럽고 저는 좀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다른 네. 것보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회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네. 해서 절이나 다른 데 뭐 가는 것도 좀 거리하고 모임도 네. 거의 안 하고 네. 아. 저도 회장님처럼 네. 열심히 공부하는 이주보다 소설에 빠져서 소설에 빠져서 아, 네. 요즘 아. 네, 책 보고 예. 책을 가까이 하면서 네. 우리 성재숙 부회장님은 의류 판매업 특히 이제 바지를 팔고 계신 뭐 이렇게 뭐 홍보 이 정도는 홍보해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워낙 잘해요. 워낙 이거는 이제 코로나19랑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네. 상관이 있었습니다. 아, 상관이 있어. 네. 아, 네. 근데 네. 그래도 저는 보니까 네. 이렇게 방송도 많이 나오고 이래 하기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이 좀 참 잘 네. 지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깝깝하거든요. 네, 마스크 끼고 네네. 이렇게 밀폐 공간에 다니면서도 다들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보기 좋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매장에서도 마스크 네, 끼고 마스크 계시는 거잖아요. 끼고 네. 있다가 너무 깝깝하면 네. 벗기도 합니다. 살짝 벗고. 네. 자, 우리 박종 회장님은 회장 소임 맞고 저희 이제 인터뷰 하시고 제 기억에 올해 초에 특히 또 법소리 열심히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정말 계획이 많으셨었잖아요. 네. 근데 법소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마찬가지 힘든데 코로나19로 진짜 힘들 때 이렇게 이끌어 나가셔서 어떠세요? 더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네. 저희들 원래 계획이 아주 원대했습니다. 네. 네. 많은 전에도 한번 나와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뭐 대덕 큰 스님 아니면 네. 또 국내에도 유명한 명사님들을 네. 초대해서 조기 불교라든지 네. 뭐 인문화 그리고 현재 이제 세계적인 불교 트렌드라든지 네. 어떤 이런 이제 강연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했었고 네네. 그리고 요즘 또 뭐 콜라보라 해가지고 이제 문화 강연과 공연을 같이 네.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우리 불교 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는 접목할 수 있는 공연도 한번 네. 해본다고 공연. 생각을 했는데 네네.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예. 또 많이 또 어떻게 비대면 문화가 그렇죠. 또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네네. 많이 어려움을 겪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은 약간 이제 지금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네. 약간 보류해 두었다가 네네. 또 사회가 안정되면은
네. 또 한번 법소리를 위해서 한번 예.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호 회장님이 왜 우리 전통 문화 관심 많으시잖아요. 또 예. 배우시기도 하셨고 살짝 예, 얘기해 주셔도 돼요. 예, 네. 예. 아마 우리나라 네.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내면적으로 아주 한국적인 정서, 민속적인 어떤 경향은 다 내포하고 있어라고 네. 생각합니다. 하기 네. 때문에 전통 공연이라든지 민요라든지 어떤 뭐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요 배우셨죠, 참. 예, 약간 민요 배웠습니다. 아, 네. 웃고 계시지만 사실 회장님, 네, 한 곡 하시죠. 분위기 아주 좋은데요. 네. 사실 그때 법소리 이렇게 모임하곤 할 때 살짝 그때 발표하시지 않으셨나요? 회장님 노래가를 한 네, 그러셨는데 워낙 음치가 되다 보니까 열정에 비해서는 워낙 수준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네. 사실 조금 쉬고 있습니다. 아, 쉬고 계시군요. 예, 예. 하고 또 계속 뭐 네. 분위기 봐서 네. 또 계속 배울까 그런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모든 게 다 중단돼 있는데 우리 성재숙 부회장님이 열심히 그래도 소설 읽기 하신다고 네. 책을 가까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우리 성재무라고 성재무님 성재무님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서 오랫동안 참 재무소임 맡으셨죠. 4년 하셨습니다. 와, 4년 하시다가 이제 뭐 재무를 이제 손을 놓으시고 다른 네. 분께 넘겨주시고 부회장을 맡으신 거잖아요. 네. 어떠셔요, 부회장 소임 맡으시니까? 아니, 재무가 더 힘들죠. 재무할 때는 이것저것 네. 장도 봐야 돼. 네, 네 할 일 어떻게 보면 더 많죠. 더 이렇게 네. 돈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향이 재무님이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사무부회장을 맡았는데 네. 제가 잘 못합니다. 사무부회장. 네. 네. 그래서 뭐 회장님 의견 내시거나 하면 네. 이제 또 저희 맞춰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무소임 맡을 때보다 우리 사무부회장이라서 훨씬 더 마음도 가볍고 발걸음도 가벼우신 건가요? 꼭 그렇지만 않고 책임감이 책임감이. 네. 회장님 사실 재무소임과 이 사무부회장 소임 지금 이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사무부회장님 역할이 네. 더 막중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네. 범위도 넓고 또 사무적인 우리 법소리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근데 제가 잘 못하고 어떤 있습니까? 구상을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 예, 그 책임은 조금 물론 재무도 중요합니다만은 사무부회장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왜 살림을 잘 살아야 된다, 이 돈 중요하다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아까 돈도 돈이지만 아까 뭐 장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예. 부처님께 공양물도 올려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꽤 많았는데 그런 또 복잡함과 또 다른 의미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전체적인 예, 프로그램을 네.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예. 네. 열심히 그래도 개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법회는 법회는 빠질 수가 없고 예, 목요일 법회는 사실 기다려지는 법회이기도 하고 하나의 생활입니다. 이제 이제 생활이니까 그런 네. 거는 그게 없는데 우리 회원들 많이 와서 네. 같이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이제 좋은 글이라도 올려주고 뭐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려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뭐 또 요즘에 코로나도 오고 이래가지고 네. 지금 현 상황 사람이 좀 적어도 네네.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사람이 없어도 네네. 진짜 혼자도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네. 그리고 기도도 요즘 너무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두 분은 이제 코로나19로 신행생활이 그럼 매주 목요일 법소리 기도 그것도 네. 법소리 기도도 한때는 저희가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네. 인해서 안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서 각자 신행생활 뭐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두 분은 각각 신행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예, 저는 요즘 불교 유적 답사 조금 이렇게 다니면서 네. 삼국시대부터 네. 불교 문화에 대해 조금 심취해서 다니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집에서 혼자서 네. 뭐 강강경 독송이라든지 요즘 한참 명상이 아직 네. 그 트렌드화 돼가지고 많이 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거는 명상의 시간도 가지고 네. 예 그렇게 막 꾸준히 수행 겸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재숙 부회장님은 평소 때 저희 BBS 불교 방송 라디오도 많이 듣고 그렇게 네. 신행생활을 그때 보니까 제가 사경하는 모습도 보고 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결혼 피우고 있는 것 같기도 상대적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예. 네. 불교 문화가
저번에 회장님이 또 우리 그 회원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도 불교 네. 문화하고 접목해서 뭐 강연이나 뭐 이런 것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네. 있습니다만 그걸 못하고 말았는데 나중에는 하겠죠. 그래서 저도 문화 이거 공부를 좀 하고 제대로 한 거는 아니고 아직도 할 게 너무 많고 불교 문화가 너무 강범위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조그만한 자격증도 한 개 땄고. 따셨어요? 네. 아니 보니까 뭐 불교대 공부도 뭐 따로 이렇게 하루 다니시고 열심히 공부하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하는데 이렇게 네.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 입력이 잘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제는 안 되고 지금 들으면 네. 또 금방 잊어먹고. 네, 잊어버리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항상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 금강경 네. 기도 네. 독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지금 다른 어떤 기도보다 저는 지금은 이 방송국 기도가 참 방송 좋습니다. 기도. 네. 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방송국에 와서 저는 사실 어떨 때는 좀 더 길게도 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말 짧지만은 네. 집중해서 이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게 5년이 우리가 넘었잖아요.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기도 딱 와서 딱 자리에 앉으면 네. 저도 잘 모르게 집중 쫙 되는 것 같고 네. 소리 제 목소리가 원래 좀 큰 편인데 네. 좀 적게 해야지 하는데도 법당도 작은데 네.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분한테 방해가 안 가나 할 정도로 하여튼 저는 집중도 잘 되는 것 집중도 같아요. 집중도 잘 되고 네. 큰 소리로. 네. 사실 근데 옆에서 큰 소리로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만 같이 내 목소리 좀 작아도 같이 이렇게 또 어울려 살게 되거든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네. 대체적으로 네. 연세들이 네. 있고 이래서 제가 개중에 좀 어리기 때문에 제가 또 소리를 또 좀 크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네요. 네. 네. 자, 우리 무명을 밝히고 목요일 법소리 소식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 박종호 회장님과 성재석 부회장님 모셨는데 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또 신행생을 함께하는 분을 도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마 보면 법소리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 도방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매주 보는 분도 계시고 어쩌다 한번 보면은 왜 소식이 어디 좀 편찮으셨나 잘 지냈나 막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텐데 우리 회장님은 그래도 열심히 또 나오시면서 자주 뵙는 분들 혹은 가끔씩 뵙는 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도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함께 우리 불도를 닦는 벗을 긋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그 기도하시는 도반들은 뭐 지금 꾸준히 해온 대로 아주 우리 방송국과 함께 발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네. 항상 그 후원 도반으로서 자주 참여해 주시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도반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또 저희들 법소리가 발전을 하고 또 네. 기도 원력도 성취되고 네. 방송국에서 지금 천일기도 2차 예, 천일기도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네. 원만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도반이 없으면은 네. 일어나기 힘들겠지요. 네. 예, 이분들 도반이 있기 때문에 다들 함께 일어나가는 게 더욱더 이제 힘이 실리고 더욱더 보람되는 일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횟수로 본다면 일주일에 한 번인데 같은 형제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잘 못 보잖아요. 그리고 네. 친구도 떨어져 있으면 잘 못 네. 보고 친척은 더 너무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매주 빠짐없이 네. 그렇죠. 어떻게 좀 몇 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술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진짜 이런 인연은 없잖아요. 정말 네네. 이런 인연이 친구도 진짜 뭐 얼마간 친했다가 네. 뭐 헤어지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네. 우리 도반은 꼭 가야 된다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오다가 보니까 네. 지금은 뭐 그냥 당연히 이렇게 와주고 네. 기도로 이렇게 맺어진 인연이다 네. 보니까 네. 더 네. 각별하고 그렇죠. 네. 개인적인 이야기도 서로 막 나누고 그러세요? 그렇죠. 네. 언제 그렇게 나누세요? 기도하러 좀 보니까 일찍 오시던데 그때 네, 이야기도 그때도 나누고 그때도 하고 네. 또 끝나고? 마치고 네, 같이 밥도 네, 같이 먹고 네. 차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네. 우리 회장님도 이렇게 잘 챙겨주시네요. 예, 다 네, 뭐 같이 관심을 가지고 네. 다 협조하시고 하시니까 또 뭐 주변에 다들 뭐 친구 친척분들도 네. 많이 뭐 네. 있어 계시겠지만은 네. 특히 우리 도반님들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예? 또 심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지고 네. 또 서로 이심전심이라 네, 할까요? 네, 서로 예. 마음이 통하니까
허물없이 네. 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항상 네. 기도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그 사람이 살다가 보면 화날 일도 있고 그 안 좋은 일도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뭐 등등 네네.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 있는 순간에도 잘 풀어가시고 네. 또 다 어른들이 너무 네. 배려 있게 해주시고 아. 네. 네. 그리고 마치고도 밥도 잘 사주시고 무슨 얘기해도 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리고 회장님도 잘 사주시고 네.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리고 네. 한 번씩 차 마시면 차담도 저희 차담도 자주 하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기도 외에 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모여서 네. 정말 우리 법소리 회원, 우리 법소리 가족, 도반 네. 가족 같은 그런 네. 느낌이지 않을까 네. 싶고요. 네. 박종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상 만나는 분들과는 또 느낌이 결이 네, 다를 완전 것 다르죠. 같아요. 예, 업무상 네. 만나는 것과 저희들은 네. 이제 그 수행 도반으로 만난다는 것은 완전히 네. 다르지요. 네. 예, 어떤 호흡이 맞는다 할까요? 아, 네. 예, 뭐 이심전심입니다. 전심. 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기회에 우리 성재숙 부회장님이 박종호 회장님 자랑 좀 해주셨으면 해요. 아까 뭐 밥도 잘 사주시는 뭐 살짝 얘기는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아 이런 점 참 정말 칭찬 자랑해. 네. 네,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고 네. 우리 회장님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죠. 네. 항상 지금은 회장님이시니까 더더욱 그렇고 네. 그리고 외모만 봐도 외모. 네. 네. 뭐 와. 조용하시고 외모만 봐도 네. 천상 네. 불자라는 느낌이 그대로 묻어나시는 그런 네. 분이고 그 뭐 행위에서나 뭐 항상 모든 면에서 네. 배려심이 다른 분하고 좀 다르게 네. 다르고 우리 회원들이나 임원진들이 다 편안하게 생각하십니다. 항상 네. 네,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네.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회장님은 좀 진취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많이 구상하시기도 하고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 많이 못했지만 회장님하고 또 두 사람이 또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누기도 하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랬는데 뭐 다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만들어서 우리 회원들한테 다 보여드리실 겁니다. 네. 평가를 잘 해주셨어요. 감사하고 더 잘해라고 하는 채찍으로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앞에다 이렇게 네. 두고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서로 막 쑥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 네. 잘하시네요. 아, 네. 네. 그 있는 그대로 아, 있는 그대로 네.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또 입장을 바꿔서요. 네. 아, 우리 박종호 회장님은 성재숙 부회장님 뭐 자랑, 칭찬 네. 여러 가지 좀 느낀 점 얘기해 주시죠. 꼭 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 법소리에 우리 네.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사무국장을 맡았었고 재무국장을 맡아서 같이 호흡을 맞춰 왔었거든요. 하면서 네. 이번에 이제 또 우리 사무부 회장님 소임을 맡아 하셨는데 아마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법소리의 큰 힘입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불명이 상생화보살님이시거든요. 네. 이제 저 스스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사무량심을 실천하시는 보살님이 아니시나 그래 생각하고 또 네. 그동안에 우리 그 방송국 후원 회원을 최고 많이 권선을 하셨습니다. 수행과 실천을 같이 네. 이제 행원하시는 분이고 네. 아주 내공이 있어 수행을 많이 하시니까 내공이 있으십니다. 네. 그 소셜 파워가 있어가지고 아주 후원 건선을 잘 하십니다. 잘하시고 하시니까 아주 막 본받아야 될 어떤 그런 보살님이 아니신가 그래 생각하고 네. 다른 노자 도덕경에 보면 상생편에 보면은 네. 그 유무상생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그 있음과 없음이 서로 함께 사는 대화합의 정신을 강조한 사상인데. 여기에 부처님 말씀과 함께 노자 사상에도 아주 부합하는 그는 보살님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법소리의 자랑입니다. 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법명 한 번 더 확인하셨는데 언제 그걸 다 준비하셨어요? 다 찾아보셨네요. 와 대단하시네.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이제 앞에서 이끌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법소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나아가는 그런 모임이다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 가족보다도 더 친한 자주 연락하시죠 우리 법소리 회원들끼리. 예, 자주 연락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뭐
비대면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SNS상에서 뭐 이런 또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뭐 자주 연락도 하시고 소식도 전하고 계시고 네. 자, 회원 건설은 아주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그때 할 때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회원 건설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여지껏은 힘들다는 생각 안 하고 이 길이 맞다 이런 생각했으니까 그대로 설명만 하면 사람들이 참 다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정말 회원들한테 감사,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들고요. 근데 요즘은 저도 좀 게으른 오늘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또 계기로, 열심히 잘하시겠네요. 회원 건설 요즘 많이 못하고 있는데 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맞습니다. 그 좋은 인연을 심어놓고 또 거두는 거는 또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지금 그냥 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회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회장님도 이렇게 뵈면은 너무나도 막 누구한테 뭐 이거 하라는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이 생겼어요. 솔직히 보면 막 이렇게 부탁하거나 이런 말씀 잘 못 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도 사실 저 직업적인 면에서는 상대한테 영업을 잘 안 하거든요. 우선 아름아름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을 대해서 이제 업무를 해왔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상대한테 권선을 하고 후원 건선을 직접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내기는 제가 법소리 시작하고부터 한번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변 같은 신행 도반님들과 주변 불자님들을 상대로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다 주변 사람 분들은 거의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지금은 이제 또 여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제 도반님들은. 여기서 벗어나서 어떤 외부적으로 법설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조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회적인 비대면 또 문화가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보류 상태가 있습니다 하고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안정되면은 이제 그동안 해왔던 1대1 뭐 개인적인 어떤 거는 후원 건선보다는 조금 많은 건선을 위해 가지고는 조금 활동을 하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그 법소리 기도하시면서 뭐 달라진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세요? 예, 아무래도 기도를 해야 우리 이제 이게 원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불보살님을 가피를 바란다 하는 그런 원도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뭐 한 마음을 모아서 일심을 일심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어떤 각오거든요.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우리가 원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또 서원을 또 이루어 나가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같은 일심으로 이제 정진하다 보면은 또 자신의 의지와 또 이를 깨워주는 또 우주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또 이렇게 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든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재숙 부회장님 같은 경우도 기도해서 뭐 그래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다른 것보다 그냥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마음 편안하고 특별히 뭐 힘들다거나 이런 힘들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물론 사실 다른 힘든 일이 없지 않을 텐데 있는데 힘들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걸 해석을 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기도를 함으로 해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게 뭐 힘들다 막 그 풀어나가는 방법이 다 틀리지만은 보면은 다 잘 풀어가시는 거 보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장님하고 또 기도 우리 목요일마다 기도를 했었는데 법소리에서 건선도 하지만 건선을 꼭 직접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다른 사찰로 투어 비슷하게 가면서 기도하는 그
행사를 좀 진행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코로나로 네. 정말 네. 그 기대가 됐거든요. 아, 네. 기도, 네. 기도 투어 가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투어라는 이거 네. 이렇게 아, 해가지고 시작을 네. 다 마음 모았는데 네. 또 어느 날 아, 갑자기 그렇네요. 네. 아우, 아쉽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 계획들은 정말 많은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자, 우리 뭐 계속해서 법소리와 함께 또 목요일 기도 함께 해주신다면 언젠가는 그런 이루신 또 가지신 그런 계획들 생각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또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바라는 점도 좋고요. 한 말씀씩 남겨주시죠. 우리가 이루어가자 하는 원력은 그 혼자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그동안에 우리 부처님 가피 속에 생활하고 계시고 부처님의 은혜를 잊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대 이후가 이제 아래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밀레니엄 세대에 이제 조금 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확대시키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 방송 미디어 방송 포교가 아주 절실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방송 포교 후원자가 되어서 우리 불교 방송이 안정되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 제작이라든지 순사 건립이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네. 방송 후원 불사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또 성재숙 회장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저는 우리 회장님이 다 말씀하셨고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그 우리 기도하는 목요일 날 네. 매주는 못 오시더라도 1년에 한 번 네. 아니면 1년에 두 번 네. 아니면 분기별로 한 네. 번씩이라도 아. 한번 참석해 보시라고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의 힘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꼭 한번 참석해 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잠시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불자분들 중에는 그 신행단체에 속돼 있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어떤 그 불교 신행 단체에서 이제 우리 목요일 날 네. 천일 기도에 오셔가지고 기도 집전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또 스님들도 계시면은 목요일 날 6시에 네. 하고 있는 우리 천일 네. 기도 동참하셔가지고 네. 조금 기도 집전 봉사를 해주시면은 네. 더욱 더 우리 방송 후원에 네. 또 방송 불사가 네. 원만히 성취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네. 네,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 목요일 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자는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같이, 예. 함께 신행생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BBS 법소리 박종호 회장님과 성재숙 부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